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네. 하나, 둘, 셋. 어? 허리통증이 생겨요. 아, 이게 전체적이에요. 우리 이제 엉덩이 근육은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딱 만져보면요. 딱 만져지는 엉덩이 있죠? 그 근육이 엉덩이 근육 중에서 제일 큰 근육인 대둔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대둔근은요, 엉덩이 근육 자체가 약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척추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또는요, 골반을 이렇게 앞쪽으로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요. 네. 어? 그거는 척추에 있는 디스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요통의 상당 부분은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서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 야, 그렇군요. 네. 그럼 자. 바람직한 엉덩이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나요? 바람직한 엉덩이가 지금... 제가 킴 카다시안이잖아요, 별명이. 일단 한번 보여주세요. 킴 카다시안 아닌가요? 예. 저희 죄송한데 그거 살찐 거 아닌가? 좋아, 좋아. 근육인데? 약간 다르게 보여요. 윤진 씨, 어디 아주 올바른 엉덩인가요? 예, 그죠. 맞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허벅지 근육이 좀 부실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남자의 힘은 허벅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많이 하죠. 남자의 힘이요? 남자의 힘은 허벅지. 허벅지가 약하면 그건 죽어야 돼, 그냥. 살아서 뭐예요? 무슨 뜻이죠? 아니, 근데 약간 좀 중심을 못 잡고 다리가 이렇게 상체에 비해서 가는 사람이 무릎 통증이 많아요. 무릎 통증? 무릎 통증이 많다? 보통 그래요?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정답이 나왔을까요? 진짜 김세아 씨가 근육 부자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이 허벅지 근육도 이 무릎 관절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흔들리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우리 몸속의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을 덜 사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당뇨가 올 수도 있습니다.